여야 대선주자 소식입니다.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경선 최대 승부처 광주를 찾아 적폐 세력에 대한 승리를 호소했습니다.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다가 보수단체 회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. 김용재 기자입니다.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음 주 최대 승부처인 호남 순회 경선을 앞두고 광주를 찾았습니다.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적폐 세력과의 마지막 승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우리 사회 곳곳에 살아남아 돌아다니는 전두환을 봅니다. 군복이 사라진 자리에 법복을 입은 전두환이 활기를 칩니다. 이낙연 전 대표는 정세균 후보표를 무효표로 처리한 건 부적절하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.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전라북도 비전 발표회에 참석하며 표심몰이에 나섰습니다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다가 보수단체 회원들로부터 욕설과 항의를 받는 순환을 겪었습니다. 윤전 총장은 추모관 참배를 마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의 열렬한 그 지지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.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는 홍준표 의원의 발언에 야당 대선 주자들은 발끈했습니다. 유승민 전 의원은 관례나 관용을 베풀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, 하태경 의원은 홍 의원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한편 국민의힘은 성남 대장지구 의혹에 대해 이 지사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등 압박에 나섰습니다.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실소유주 의혹을 강하게 반박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공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.